무엇보다 못하게 대접하는 그런 망가진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 그의 제물, 그를 안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함으로써 생긴 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했더니 그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났고 그 분노의 표현이 얼굴을 땅을 향하게 됩니다. 낯을 들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면 하나님께서 거절되는 걸로 인해서 생긴 분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안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한 사람들은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시선을 잘 안 맞춰요. 부부지간에도 화가 나면 서로 시선을 안 맞춥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눈이 떨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그냥 대바라지게 쳐다보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눈을 맞추지 않아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얼굴을 떨어뜨려요. 땅에다가 얼굴을 박습니다. 분노의 표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가인아, 너 왜 얼굴을 지금 땅에다 고개를 들었니? 너 왜 화를 내니? 너 왜 화를 내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지금 가인이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낯을 들 수 있도록,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착한 일하는 걸까요? 아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몸을 들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관심을 다시 집중하는 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입할 때마다 죄와 맞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죄가 나를 노래보고 있고, 들어갈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나를 노래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분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통로, 분노라는 채널을 향해서 죄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가 자연스럽게 나를 장악하는 사태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를 왜 처리해야 합니까?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 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분노라는 통로를 타고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출입구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고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인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말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닫는 결과가 뭡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로 출구를 삼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을 때, 그는 어느 순간 동생을 들여 나가서 놔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안 보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동생을 죽인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분이라니 믿고 장세기 몇 장 지났다고 인간이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살인이 분노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살인사건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인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치 않습니다. 헤덕이라는 사람이 무슨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여러분 총 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총을 40몇 자루나 호텔에 갖다 두고 어떻게 수만 명의 청중 관중을 향해서 그렇게 무차별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무엇이길래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전쟁, 우리 문에 엎드려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죄가 가져올 엄청난 결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에게 들여다, 눈앞에 들여다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들락날락하는 너를 노려보고 있다가 너를 원하게 될 것이고 너를 채갈 것이고 결국 너는 분노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갈림길이에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든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분노는 그야말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분노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분노하지 말라. 분노를 다스려라. 그게 살인의 앞서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그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 잘 안 하죠. 여기서 살인 뭐 살인하고 얘기 안 되겠습니까? 나 살인하고 왔습니다. 저 앞에 오십니다. 그래,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어리석은 자 이런 말을 하거나 미련한 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욕 한마디 하는 건 그게 지금 사람의 살인의 동기를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 미련한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이런 얘기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살인의 동기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배 드리러 왔느냐? 예물을 가져왔느냐? 그거 두고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 가서 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라.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그 사람을 지금 가라앉히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은 예배 자리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왔는데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하고 왔는데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분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으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비로소 예물이 예물되고 제사가 제사되고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안타까운 분노해야 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먼저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살인이 일어났냐, 살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그리고 왜 가인은 분노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는 죽음 없습니다. 법이 해결합니까? 아니, 법은 그건 살인을 응징할 뿐이죠. 끔찍한 살인자는 또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게 살인의 해결입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또 죽이는 게 해결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십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신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받지 않는 삶의 태도, 선을 행함으로써 공격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분노 지수를 낮추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화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분노가 치닫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는 이겁니다. 에밀리 디킨슨인가요? 에밀리입니다만 내 영혼이 누군가의 한 영혼을 달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영혼을 달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시대입니다. 분노는 포도처럼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계시죠. 존 슈타인베거처럼 1930년대 그 공황 때 가난과 분노를 통해서 미국의 사회성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런 그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조각난 영혼은 의미가 없다, 온 영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그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폭발로 치닫게 되고 분노 지수가 날마다 폭등하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화해자로서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도 가라앉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분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들여다보고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면 주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눈처럼 녹아내리게 하셔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러 맞춘 거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아, 상당히 비싸다. 아, 정말 저렇게 의상 차이한 건가 안 합니다. 아, 예, 우리는 코디네이터 없습니다. 네. 이심 전심이라구나. 아. 목사님, 쉬운 것부터 질문할게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목사님, 종...